소리가 큰것 같은데? 이런. 아르바이트 늦게 생겼어. 빨리 차를 타러 가야겠어. 와, 나름 복층. 설정은 안할 수가 없네요. 마우스 캠도, 사운드 볼륨. 일단 오케이. 나가 뒤로 가기. 돌아가기. 돌아가. 따라오는 아이즈. 따라오는 아이즈는 진짜 아유. 그냥 가면 되는겨? 감도 조절을 했는데 한거 같지가 않냐? 나가기. 이 첼라스 아트 고유의 이 색감. 정말 기분 나쁜 이 느낌. 이거 밝기 밝기 조절된 거 맞아? 아멘. 이 구린 조작감. 얼마만이던가. 밝기를 한 정도? 잠깐만요. 아, 감도 왜 이렇게. 감도를 아예 0으로 해볼까? 좀 난 것 같아. 어디서 자꾸 노랫소리가 나는 거야? 이거 혹시 이걸로 조작되나? 어? 되네? 아, 진작 이렇게 하지. 패드로. 패드 편한. 자전거 타고 가야 되나? 어메. 차 타고 가야 되나? 어? 누구세요? 아저씨. 아저씨 누구세요? 아니요, 폐점 사건 이건 안 했습니다. 그때 보셨던 거는 아마 그거. 와, 뭐야, 핸드폰. 아까 남자가 찾던 게 이건가? 아저씨 이거 찾고 계셨나? 아저씨. 아이패드도 실례 실례합니다. 이봐, 어. 뭔가 찾고 있나요? 나는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리 줘. 응? 끝이야? 근데 패드도 영 뭔가 감도가 편안한 것 같으면서. 아, 그냥 키보드로 할까? 최적의 감도를 찾아서 당장 여기를 통과할 필요는 없다. 지금 늦었다며. 뭐야, 어디로 가야 되는데? 늦었다며. 뭐지? 헤드로도 했다가 지금 키마루도 했다가. 뭘로 해야 되지? 편한 거야 이거 도대체?
이것은 내 차입니다. 젠장. 내 차. 웃지라고요. 어? 아, 온 거야? 아, 온 거구나. 야, 야, 이건 뭐야? 스타벅스도 아니고 스타 마우스냐? 스타 마우스? 지기용. 저기로 어떻게 들어가지? 아, 일로 그냥 들어가면 되나? 아, 오케이. 제빙기 얼음이 무슨 선사시대의 얼음이야. 내 물건을 놓고 선배와 얘기하세요. 내 물건을 어디다 놔야 돼? 여기? 오, 선배 무섭게 생겼어. 내 휴대폰 됐네. 선배 미안해, 늦었어요. 조심해요. 다음번에는 매니저에게 말할 거예요. 후나하시 선배 너무 미안해요. 조심할게요.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늦지 않을 거라고 말해줘.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늦지 않을게요. 주문 받으면 가끔 당황하죠. 그렇죠? 주문에 문제가 있으면 튜토리얼 비디오를 몇 개 찍었으니까 확인하세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수로 잘못 만들면 휴지통에 음료를 버리세요. 어, 깜짝이야. 이 주제님. 이거 칠라스한테 그... 그거잖아. 헐, 레시피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걸 어떻게 외워? 미쳤다. 외우고 싶지 않은데 비디오는 어디서 봐야 돼? 여기서 보나? 어. 뭐지? 뭐지? 이게 다야? 응? 복잡한데? 헐. 이거 누가 골랐어? 이거 선택한 사람 나와. 아이고. 얼음을 갈아서? 아, 영, 마음에 안 들어. 선배 아까 일로 들어왔는데? 응? 무서워. 선배 어디 갔어? 선배 똥 싸요? 뭐지? 왜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어서오세요. 타카시는 칠라커피라고 했어? 이런 곳은 처음이야.
불안해. 여긴 좀 이상한 데가 있어. 내 딸이 이 가게를 좋아하고 자주 마셔서 왔어요. 음료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아, 두 잔 주세요. 라떼와 커피를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겠니? 오, 맞아요. 여기는 정말 불안해요. 이거에 어떻게 그런 값을 매길 수 있어요? 그럼 왜 왔어? 왜 온 거야? 주문 스티커를 어떡하라고? 주문 스티커를 왜 뭘 봤는데? 버리나? 아, 짜증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게, 주문표 보는 게 없어. 아, 이거 차가운 컵인데. 아, 아, 잠깐 다시. 어? 커피 어디 갔어? 어? 이상하네. 이렇게 하고 우유를 하나 딸고. 어? 뭐야, 다른 거 아니었어? 아까 하나 라떼였는데? 여기다 놓고 해야 되나? 아, 진짜 그지 같네. 얘를 여기다 놓을까? 컵 놓기. 우유를. 됐어? 된 거야? 된 거냐고. 우유를 데워야 돼? 또? 우유를 어디다 데워? 아, 우유 주전자. 아, 짜증나. 된 거야? 뭐야? 반응이 없어. 여기다 놔야 되나? 어디다 놔야 되는 건데? 아, 몰라. 그냥 먹어, 이씨. 먹어, 그냥, 이씨. 몰라, 그냥 먹어. 어, 어디 갔어, 하나? 어? 띠로리.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어? 이상하네. 이건 뭐지? 야. 아이! 커피는 이거 맞는 거지? 원두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다 부어? 아. 우유 아까 했는데 왜? 컵을 어디다 놓고 우유를 따라야 되는 거야? 버려. 갖다 버려. 아, 몰라. 먹어. 처먹어. 없어졌어. 왜 없어지냐고. 야, 이거 그냥 갖다 먹으세요, 아저씨. 아, 버려. 아저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저씨, 잠깐만요. 어, 뭐를 눌러서 했는데 방금? 어머, 하고 우유 꺼냈어. 꺼내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얘를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탁. 어? 저기다 왜 한 번 더 놓지? 아 여기서 컵 뚜껑을 여기서 하는 거랑 저기서 하는 거랑 뭔 차이지? 이상하네. 아저씨 아저씨 이거 아니야? 아저씨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알았어 다시. 그래서 주문표를 어디서 봐? 여기 있다. 주문 스티커, 커피, 라떼.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 뭐지? 내 손에 지금 이렇게 많이 들려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들려 있어? 일단 아저씨 봐봐. 커피 한번 일단 먼저 가볼게요. 왜? 뚜껑을 닫아야지 멍청아. 아 아닌데? 이상하네. 버려. 커피잖아 이거. 왜 더 이상 들 수 없대 계속? 스티커도 붙여야 돼? 스티커가 있어 여기에? 아 그래? 이 주문표를 붙여야 되나? 주문 스티커를? 여기다가? 아 그런 거야? 된 거야 그러면? 야 묵어라. 더 이상 들 수 없대. 이거 또 아닌데? 됐는데? 인벤에 있는 걸 또 다 처리해야 된다고? 다 버려. 다 버려! 뭐가 이렇게 많아. 카페 알바 잘못 뽑았쥬? 다 버리쥬. 난 몰라. 너, 이거 너네가 선택한 게임이야. 난 몰라. 다 버려. 이럴 줄 몰랐다고? 칠라스 같은데? 칠라스 같은데 이런 줄 몰랐다고? 한두 번 해봐. 야 진짜 깔끔하게 처리했다. 더 이상은 네이버. 자 그런 다음에 스티커를 왜 못 붙여? 주문 스티커 왜 못 붙이지? 어? 됐다. 이 다음에 하는 건가? 주문 스티커 어? 된 건가? 어? 어디 갔어? 없어졌어. 된 건가 봐. 어? 뭐지? 뭐지 뭐지? 됐고요? 뭐 됐나 보다. 세상에 너무 시름이. 됐다. 아저씨 다 됐어요 이제. 오 간다 간다 간다. 오 휴. 아 오늘도 성공. 아 맞다 아까 선배가 그랬잖아. 잘못 만들었으면 버리라고. 선배가 하라 그래서 한 거야. 난 몰라. 아, 어서 오세요. 무. 무요, 무.
뉴스에서 들었어요. 스토킹 사건이 증가하고 있대요. 아, 무서워. 나 같은 여자는 너도 알다시피 난 조심해야 해. 모든 남자들이 항상 날 쳐다봐. 안 먹힌 카. 안 먹힌 카. 너도 조심해. 글쎄 나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쪽이든 조심해야 해. 다크 모카치 플라치노 주세요. 갑자기 반말하다가 갑자기 나도 조심해야 해. 다크 모카치 질라푸치노 주세요. 짜증나네. 다크 모카칩 어딨어? 다크 모카칩 칠라푸티노는 있지도 않은데? 있지도 않은 걸 시키고 난리. 저건 초콜릿칩 칠라푸치노잖아. 다크 모카칩이 아니잖아. 어? 초콜릿칩 칠라푸치노네? 어? 난 뭘 본 거지? 잠깐만, 나 홀렸었나? 이상하네. 오! 컵이 무한이야. 다 무한으로 즐겨요. 오? 뭐지? 왜 다 무한으로 즐기지? 된 거야? 초콜릿 소스겠지? 코코아 가루. 코코아 가루겠지? 어? 이거 뭐야? 얼음. 미친 얼음. 샹. 아! 그럼 이거 버려야겠네? 아까부터 더 승진하는 것 같다. 간얼음, 커피, 우유, 초콜릿 소스, 코코아 가루. 간얼음, 커피, 커피. 우유는 그냥 생우유겠지, 이거는? 차가운 우유? 그리고 초콜릿 소스, 코코아 가루, 맞죠? 초콜릿 소스, 코코아 가루. 됐고. 된 거 같은데? 아니야? 빨대 줘야 되냐? 빨대? 빨대는 안 잡히는데? 됐다. 어? 디디. 버려. 어, 뭔데? 초콜릿 소스, 코코아 가루, 간얼음 맞잖아. 차가운 음료 만드는 거 다시 봐요.
밖에 한 것 같은데 두 번 짜서 그런가? 한 번 짜야 되는데 두 번 짜서 그런가? 자, 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우유 쳐 넣고요. 우유 안 된 거야? 우유 다시 쳐 넣고요. 됐다. 우유 됐고. 그다음에 넣고. 아, 그 왜 혼자 돌아가? 아니거든. 왜 못 쓰는 거야? 넣고 얼음 넣고 가라. 갈갈갈갈. 넣고 됐지. 그 다음에 초콜릿 소스 한 번. 아, 진짜. 코코아 가루 한 번. 됐어. 이제 완벽. 완벽. 가. 끄지 끄지 끄지. 왠지 이번에 음식을 시킬 것 같은데. 어머, 단체 손님이야. 아, 단체 손님이야. 겁나게 많이 왔어. 말차 케이크, 제발. 밀지 마. 솔티드 캐러멜 모카. 말차 질라푸치노. 너는 항상 음료를 남기니까 나나 마시자. 그래 알겠어. 호박 케이크 하나 나도 뭐 좀 먹어야겠어. 나는 핫코코아. 진심이야?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진짜 그렇게 말했어야지. 내가 사줄게. 뭐 마실래? 그런데 그냥 얘기해. 돈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아무거나 괜찮아. 정말로 화이트 모카를 원해. 먹을 거는 음료만. 제발 먹을 것 좀 주문하자. 하지만 알겠어. 아메리칸 와플. 와플. 어, 고마워 너희 둘 다. 이봐, 어디 봐. 소리 들었어? 무슨 소리? 나는 못 들었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너희 상상력임에 틀림없어요. 가끔 있는 일이야. 언니, 나는 결정했어요. 애플파이. 이게 다입니까? 야, 이게 다예요? 아, 이 중에 내가 고르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제일 위에 거. 호박 케이크, 아메리칸 와플, 애플파이. 아니면 애들 거를 다 내가 맞춰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이거 아니야? 아닌데? 맞나 본데? 이건 거 같은데? 미친. 와! 그걸 다 기억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나. 자, 지금까지 폐점 사건이었습니다. 와. 음식은 그냥 포장지 포장해서 스티커 붙여서 주면 끝인가 본데? 어? 주문표가 없는데? 아, 주문표 꺼내요.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자, 일단은 그럼 음식부터 쳐내자. 호박 케이크. 호박 케이크! 됐어. 아메리칸 와플.
아메리칸 와플 어딨어? 아메리칸 애플파이. 아메리칸 애플파이 먼저 줄까? 잠깐만. 어? 아메리칸 와플이 안 보이는데? 아메리칸 애플파이는 있는데? 이상하다. 아메리칸 애플파이 일단. 저도 한 잔 주문해도 되냐고요? 될 리가. 일단 쳐냈고. 말차 시폰 케이크. 말차 시폰 케이크. 좋다. 그냥 음식만 시켜라. 아메리칸, 아메리칸 와플이 어딨지? 케이크. 아메리칸. 아메리칸. 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어? 있다. 왜 있냐? 여기, 여기 틈새 있었어. 우왕. 화이트 모카. 화이트 모카는 어떻게 만들어? 화이트 모카. 커피 스팀 우유 화이트 초콜릿 소스. 자, 커피 스팀 우유. 그 다음에 화이트 초콜릿 소스. 이거 맞죠? 맞지? 화이트 초콜릿 소스 맞아. 저 문 왜 자꾸 닫아두가. 샥! 됐어. 됐어. 화이트 모카. 아, 좋았어! 좋았어! 영차! 솔티드 카라멜 모카. 솔티드 카라멜 모카. 커피 스팀 우유 캐러멜 시럽 헤이즐넛 시럽 캐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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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캐 어딨어? 캐. 캐, 캐, 캐. 캐, 해, 초. 초? 초도 소스였어? 초. 우와. 겁나게 들어가네. 어? 아니야? 아니라고? 캐러멜 시럽, 헤이즐넛 시럽, 초콜릿 소스. 소스? 소스가 따로 있었어? 아, 아, 캐러멜 시럽, 헤이즐넛 시럽, 초콜릿 소스, 캐러멜 소스를 넣었구나. 이씨. 공포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즐기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아니 순서는 아닌 것 같은데 시럽을 잘못 넣었어요. 캐 해 초. 와, 이제 하나 남았다. 말차. 말차. 말차 간얼음 우유 말차 가루 휘핑크림. 휘핑크림 어떻게 만들어? 말차 가루 휘핑크림.
말차가루 휘핑크림. 휘핑크림은 어떻게 만들지? 아, 여기 있구나, 휘핑크림이. 오키도키요. 말차가루, 이 깨느름, 그리고 뭐였냐? 말차가루, 깨느름, 아, 우유, 휘핑크림, 우유, 휘핑크림. 됐어. 카나름, 우유, 말차가루, 휘핑크림 뭐, 다 넣는데? 다음날 선배가 재고가 많이 살았어서 당황할 듯. 어? 커피를 넣는 게 아니라고? 아예 커피가 안 들어가는 거였구나. 아, 나 무조건 커피가 디폴트인 줄. 아, 나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이만큼 뭐가 막 물 같은 게 커피랑 물이랑 막 이만큼 차 있는 것. 우유. 멜차. 겐. 휘. 별거 아니구만. 와, 클리어. 올 클리어. 와, 미친놈들. 다시는 오지 마라. 다시는 내 상점에서 눈에 띄지 마시오. 한번 보고 싶다. 뭐가 들어 있나? 아줌마 어디 갔어? 여기 아줌마 있었는데. 이래서 배점 했나 봐요. 아! 여기 내 주문이 있습니다. 응? 그쵸? 라떼. 라떼는, 아, 라떼는 껌이지. 라떼는 껌이지. 라떼는 껌이지. 얘를 여기다 놓고 해야 되나? 아, 징하네. 여기서 그냥 부으면 안 되는 거야? 안녕. 저는 사설 탐정입니다. 이 근처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나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어요. 혹시 가게에서 뭐 본 거 있나 해서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세요. 문제가 생기고 싶지 않으면 가게 문을 일찍 닫도록 하세요. 네가 더 수상하다. 오! 어, 진짜. 우후! 우후!
좀 툭 좀 털고 들어오지. 어, 사실 맛집이었다. 재고가 소진돼서 일찍 닫는다. 그 재고가 왜 소진됐는지는 비밀. 영업 비밀. 비밀. 어? 또 어디지? 아이, 진짜. 연병하고 아주 그냥 흙을 그냥, 그냥. 어, 흙전방 흙. 어? 네? 왜? 뭐시 뭐시. 이따다키마스. 어? 야! 간발해 간발해. 야, 간발이 간발. 야, 됐다. 오씨, 어, 이거 뭐야? 우유가? 우유가 왜 여기 이곳에? 어, 또 우유가? 왜 이곳 저곳에? 어? 어, 우유 살인마. 우유 살인마. 오! 소름. 아, 난 갈 거야. 띠띠띠요. 꺄! 우유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아, 못 가! 어떡해! 조명이 이상해! 와, 이거 드라이브스루도 되는 가게였어? 아, 싫다! 아, 물품! 아, 맞네. 아, 내 짐! 그러면 짐을 챙기자. 떠야 될 거 아니야. 아, 내 핸드폰! 내 차키! 안 되는데? 안 돼! 작동하지 않아! 아, 빗자루를 다시 놔야 돼, 또? 아! 우유도 다시 다 넣어야 돼? 아, 진짜. 하나 넣으면 다 넣는 걸로 해줘야지. 11월 15일. 뭐야? 일어난 거야? 내 스토커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공주병 여자가 무슨 메시지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 집에 없나보다. 가자. 와, 진짜 이게 전부야? 어, 잠은, 아, 잠을 저 위에서 자나? 와, 그 여기서 요리하는 거야? 신발인 신발장 옆에서? 와, 이 화장실이고 이 몸이 들어가 여기에? 욕조가 왜? 와, 이게 맞아? 와. 아니, 욕조를 굳이? 와. 와, 그냥 가고 싶다. 집이, 그냥, 와. 그러니까, 뭔가 막힌다 싶으면 인벤토리를 봐야 되나 봐. 아무리 집에 작아도 욕조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해? 너무 작잖아, 욕조가. 인간적으로.
내가 다 어지럽네. 최대한 카메라를 안 돌리는 방향으로. 이게 더 어지럽나? 그 아저씨 혹시 또 있나? 오늘 없네? 이 차가 뭔가 좀 수상하지 않아? 그리고 이런 아파트에 맨션인지 아파트인지 이 아파트라고 그러죠? 일본은 이런 이걸 아파트라고 그러지? 어? 저 집에 불이 켜져 있어? 어? 저 맨 꼭대기 집 어쨌든 차가 없어. 아니 좀 뭔가 뭐 부르릉 끼익 소리라도 좀 넣어주지. 너무 순간이동하잖아. 선배 안녕하세요. 야 실화야? 얘 선배가 남자구나. 남자지? 또 늦었구나. 늦잠 잤어요. 야 실화야? 또 늦었구나. 늦잠 잤어요? 아니 아니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말고 더 잘해. 늦은 게 두 번째야. 동기부여를 하자. 알겠지? 한숨. 알람을 맞추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어이구 어이씨 미친 8번 출구 아저씨처럼 겁나게 겁나게 빨리 가네? 뭐야 선배는 근데 왜 맨날 일로 퇴근해? 슬립백 하면서? 뭐지? 우와 진짜 퇴근 칼같이 하... 안녕하세요. 여기 주머니요. 과연 커피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돈도 많이 버시고요. 잡사요. 어, 저 뒤에 남자 있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안 가 왜?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왜 할아버지 왜 안 가? 어 뭐야 또 있네? 주문수 띠 어 뭐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재수 없어. 아니 커피만 시킨 게 아니야. 어쩐지 안 가더라. 아, 뭘 이렇게 많이 시켰어? 아, 진짜. 잡사. 그리고 아메리칸 스콘 카라멜 토피. 다행이네, 그래도. 카라멜 토피 이거 맞는 거지? 어. 그래도 음식이었네. 어. 그나마. 에 가세요. 어. 아. 아가씨. 감사합니다. 하하. 감동해 보여요. 니혼고 조제는 필요 없어. 나는 15년 이상 여기에 살고 있어요. 아가씨, 이곳이 뭔가가 이상해요. 나는 내가 가이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가게에 관한 것, 저기 있는 저 남자 때문인지도. 아가씨, 내 허리가 꽈배기처럼 꼬여요. 오래 살다 보면
허리가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그런다오. 아가씨, 놀라지 말아요. 이건 공포게임이니께 그럴 수 있어요. 짠. 내 상상력이었나봐요. 혹시 귀신이 들립니까? 어쩌면 나일 수도. 하하, 어쨌든 난 늦었으니까 가봐야겠어. 안녕. 겁나 빨리 가. 갈 때는 장난 아니야. 야, 그 섬이 코믹 공포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 섬보다 이게 더 내가 봤을 때는 어? 이제 왜 걸어오는 거 봐. 당당하게 걷기. If you wanna pretty, everybody, 어디서. 야, 문도 이상하게 열고. 당당하게 걷기. 뭐야, 말도 없이? 바닐라 칠라푸치노. 우유. 우유? 우유 두 개? 뭐지? 바닐라 칠라푸치노 간얼음 우유 바시 바파. 바시 바파. 바시 바파. 간얼음 우유 바시 바파. 우유 간얼음 바시 바시 바파 아 우유 투샷 추가야? 그냥 우유 따로따로 달라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아니야? 플러스니까 샷인가? 그런 건가?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래? 믿어보겠어. 죽을래? 죽을래? 이제 와서 딴소리 하지 마. 만능 쓰레기통 덕에 산 줄 알아. 나 우유 넣었니? 바시 바파. 됐지? 우유 넣니 안 넣니? 나 기억이 안 나네. 뭐 안 되면 버리지 뭐. 이건 왜 들고 있는겨? 됐다. 자 이제 우유. 아 뭐야. 우유. 우유 두 잔. 짠, 짜자자자잔, 짜잔.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됐어. 가! 시키. 어? 꽃미남. 안녕하세요. 귀엽네요. 번호 좀 주세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저 벌써 먹고 가는 거야? 당신 마음이요.
농담이에요. 그런 것 같네요. 추천해주세요. 이제 주문했으니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말해주세요. 저의 추천은 제한된 시간에만 주문 가능한 더블 초콜릿 칠라푸치노입니다. 알겠어요. 번호가 뭐예요? 저 잘생겼죠? 나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네. 저는 이 근처에서 꽤 인기가 있어요. 지금이 기회야. 연락 주세요. 알겠죠? 왜 그런 태도야? 당신은 후회할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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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뭐지? 우와, 차! 봤어요? 우와, 차! 차가 날아가서 겁나 빨리. 우와. 쓰레기를 버리고 테이블을 닦으세요. 야, 쓰레기 언제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두 개씩 못 드나? 오우, 예르 굿. 테이블은 걸레로 랄랄랄랄랄랄라. 집에 가자 가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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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가 안 가고 서 있네.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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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총 나태머리. 이거 뭐야? 그러면 이 상황이면 딱 걘데? 아까 그 후두스네인데? 아까 후두스네가 이쪽으로 들어왔다 갔단 말이야? 이상한데? 후두스네 아니면 아까 그 꽃미남 둘 중에 하나인데. 옆집이 시끄러. 위로는 못 가나? TV도 못 트나? 화장실 숨어 있는 거 아니겠지? 저기요, 시끄럽거든요. 근데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지 않나요? 지금 우리 집이 제일 그럼 위층인 거야? 그런가 보다. 가자 그냥. 아우 씨, 나 여기가 제일 짜증나. 계단 내려가는 이 씬이. 이렇게 갑시다. 으 깜짝이야 씨. 아니 그렇게 오면 누가 안 놀래. 그리고 공중에 떠 있어 아줌마. 아 나 진짜 놀랬네. 진짜 진심으로다가 애도 이상해. 기분 탓이죠? 멀쩡한 거죠? 근데 아줌마 떠 있어. 저거 봐. 이상해. 뭘 봐! 가세요. 나 진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이 확 나오면 진짜 무섭겠다. 어? 저기 불 꺼졌어. 아까 불 켜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모차를 진짜 여태까지 공포게임 하면서 제일 많이 놀랬네. 어? 누구 있어? 보고 있어.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한 바퀴 돌아봤는데 방금. 선배, 선배 보고 싶었어요. 어디 갔어? 선배? 센빠이? 여기 있다. 선배 화났나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선배 똥집! 오늘은 가게가 문 닫을 때까지의 첫 근무입니다. 질문 있어요? 이 시간대에 이상한 손님들 있나요? 글쎄 가끔은 그렇지. 그런 손님이 오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 일에 집중하고 할 일은 많지. 사실 저는 스토킹을 당할까봐 무서워요. 하하, 아무도 너한테 관심이 없어. 이제 일하러 가자. 오, 오늘은 같이 일하는 거야? 기랑거니? 어디 갔어? 일하러 가자매. 어디로 간 거야? 으! 삼공주! 지금 맨 앞에 있는 수염 난 것 같은데? 삼공주. 삼공주가 제일 무서운 것 같은데, 왠지? 미안, 화장실 갔다 올게. 마키아 또 하나 주문해줘. 응. 시나몬 롤 졸아서 커피 주세요. 그리고 생크림도 넣고. 그렇게나 많이 먹어? 따로 계산합니까? 같이 계산해 주세요. 녹차 크림 칠라푸치노 하나 주세요. 뭐야, 칠라푸치노 싫어야 지금 얼마나 좋은지 알아? 괜찮아. 그리고 마리는 또 뭘 원했지? 마리는 칠라푸치노를 원하지 않았나? 아니, 넌 칠라푸치노잖아. 감기 걸리겠다. 아닐걸? 주변에 지방 장벽이 크면 괜찮겠지만 마리는 괜찮지 않을 거야. 카라멜 마키아또 뜨겁게 주세요. 따끈한 카라멜 마키아또가 알겠습니다. 미치겠다. 몇 개를 시킨 거야? 말차. 사진. 이 사진 어떻게 해? 어디에 붙여? 어디다? 딸기와 크림롤, 딸기추로, 커피 휘핑크림, 캐러멜 마끼아또. 딸기와 크림롤 먼저. 딸기추로. 딸기와 크림롤 어딨어? 딸기와 크림롤 어딨지? 딸기와 크림롤. 딸기 추로잖아. 딸기 추로도 있지 않았나? 딸기 추로도 있어. 일단 딸기 추로. 커피 휘핑크림. 어? 두유 아니고요. 우유고요. 아! 커피 휘핑크림이라고 그랬구나. 아, 그러면 아니지. 저거 일단 아니지. 잠깐만. 휘핑크림이면 이거겠지. 커피에. 어? 아닌가? 그냥 따뜻한 커피인가?
따뜻한 커피 휘핑크림인가? 한번 해보자. 제 따뜻한 커피에도 휘핑크림 넣을 수 있잖아. 그죠? 그렇지. 휘핑크림은 왜 꼭 차가운 거에만 들어가야 될 거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은 버려. 라이안나님 어서 오세요. 버려! 버려! 어, 그러니까 약간 비엔나 커피 같은 바닐라 커피나 약간 그런 거에 위에 비슷한 거식이 캐러멜 마키아또는 캐러멜 시럽이 들어가겠지? 캐캐 캐러멜 스팀 우유도 들어가고 스우 캐시 캐시 캐소 캐시 캐소가 다 들어가는구나. 캐시 캐소 캐시 캐소 캐시 캐소 캐시 캐소 스우 크으, 찌렸다. 말차 칠라푸치노. 아 진짜. 간우유 간우유래. 간얼음 말까 말까 휘핑 말까 말까 휘핑 말가 휘핑 말가 휘핑 우유 말가 말가 휘핑 말가 휘핑 말가 휘핑? 아, 휘핑 마지막에 나야지. 그게 국룰이지. 그리고 휘핑. 내일 모레 간만에 서울 사는 친구 만나러 가는데 아직 걸음마 중이라 좀 그러네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약속을 장소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됐어! 다 처리했어! 아주 좋았어. 휘핑 한번 말아볼까? 근데 간만에 또 친구 만나는 거는 좋으시겠다. 레미 응 고마워. 어휴 깜짝이야! 여자애들 야! 와 여자애들 쳐다보고 있는 거 봐. 오늘이랑 같이 버스 탄 남자 소름 끼치게 생기지 않았어? 맞아 다른 곳에서 내리길 잘했어. 깜짝이야 여자 셋이. 라떼 주세요. 라떼 370엔입니다. 370엔 보자. 4, 5, 6, 7 그리고 100엔. 1, 2, 응? 100엔 두 개. 270엔. 돈이 부족하네. 그의 모습은 나를 오싹하게 했어. 그는 아직 여기에 있니? 오, 뭐 주문 취소할게요. 100엔밖에 안 남았죠? 나머지는? 어? 뒤에. 제가 낼게요. 뭐지? 하지만... 좋은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한 것입니다. 뭐야 다 이상해. 추우니까 따뜻한 거 마셔요. 알겠죠? 나 같은 사람에겐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마워. 고맙습니다. 오, 그런데 당신은 귀신을 보는 유형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군요. 괜찮을 거예요. 미쳐버리겠네 진짜. 뭐야? 나는 바닐라 라떼를 마실 거야. 여기 혼자 있어요? 외롭겠다. 요즘 커피숍에서는 커피를 마셔야 하겠죠.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왜 그래? 에이. 안 그러시던 양반이 왜 그러는 거? 왜 긴장하고 그러는 거야? 간만에 외출을 그냥 즐기세요. 즐기면 되지 뭐. 라떼 하나, 바닐라 라떼 하나. 바닐라 라떼는 내가 맞춰봐야지. 바닐라 라떼는 잠깐만. 일단 라떼.
바닐라 라떼는 바닐라 시럽. 한번 도전. 바닐라 시럽 도전. 왜 열었어? 라떼, 라떼. 자, 그 다음에 짜자자. 그래도 다 적응하니까 한다. 처음엔 이게 뭐야 싶었는데 또 하려니까 한다. 바닐라 시럽. 자자자. 이번에는 레시피 안 보고 도전. 아, 성공. 봤어요? 방금 뭐가 팍 튀었는데? 어? 방금 저 남자 나가니까 뭐가 팍 튀었는데? 이상하네? 아이 지지배들. 아 지지배들! 눈이 와요. 가공족. 뭐지요? 무슨 소리지요? 무슨 하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TV! 헐... 저 양반이? 이보십시오. 어? 으시시한 편지!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네. 지라지에서요. 그녀는 나에게 미소지었다. 꽃처럼. 그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오늘도 그녀는 여느 때처럼 주변을 밝게 하고 있을까? 12월 5일 뭐지? 사진이 몇 개야? 누가 왔어?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으시시한 편지. 난 그녀를 가장 잘 알아. 엄마 아빠 다음으로 난 정말 제 시간에 1등이 될 거야. 그녀는 나에게 얘기했다. 그녀는 내 전화를 집어들고 일부러 나에게 주었다. 나와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오늘은 우리 기념일입니다. 처음에 그 걔네 그 내가 찾아준 그 남자 휴대폰 주소 주네. 이걸 어떻게 나가?
이미 주어진 걸로 결혼까지 생각했어. 결혼까지 생각. 나가기! 와, 대단하다. 나가기가 된다고? 이 상황에서? 멀미 제로 신공. 멀미도 제로 시대. 차가 시동이 안 걸려. 나는 버스를 타야 해. 차가 이상해. 뭐지? 버스. 뭐야, 5431 12 뭐야? 버스. 버스가 안 와. 여기 버스 정류장 맞잖아. 버스를 기다리십시오. 깜짝이야, 씨. 버스가 이상하게 서. 사람 친 줄 알았네. 어! 봤어요, 방금? 어! 뭘 봐? 뭘 보는데? 뭐야, 아무도 안 탔는데? 뭐지? 이거 어디야? 집이야? 어? 뭐야? 나 왜 내렸어? 나 왜 내린 거야? 원래 내리는 거야? 뭐야? 우리 매장 어디야? 그러니까 도착해서 내린 것 같긴 한데 바로 있네. 센파이. 센페이 어딨어? 센페이 선배. 저 문이 너무 저기야 수상해. 선배 똥 싸요? 깜짝이야, 씨. 아! 깜짝 놀랐잖아. 저 혼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빌어먹을 일하자. 뭐야? 퇴근은 아까 한 거고 지금 다시 출근한 거죠. 아, 드라이브 스루라니. 세상에. 몇 개야? 아, 캐러멜 마키아토 두 개. 아메리칸 스콘 캐러멜 토피 두 개. 아메리칸 스콘이 여기였나? 여기였나?
이건 버려. 내 손에 닿은 건 다 버려. 캐러멜 마키아토 두 개. 캐러멜 마키아토가 그 캐러멜 소스랑 그거죠? 시럽이랑 둘 다 하는 거. 스팀 우유랑. 캬시 캬소 스우 아 진짜 캐시 캐소 스우 가세요. 쌍화차는 없습니다. 왜 깜짝이야. 어, 아줌마가 오시네. 걸음걸이 봐. 어, 여기는 다 순간이동해. 녹차 라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와플도 하나. 녹차 라떼 하나와 와플 하나. 네, 여기 녹차 라떼랑 와플이 맛있어요. 난 항상 이 두 개를 시켜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내 아들도 좋아요. 너 혼자 있니? 이거 가지세요. 너 혼자 왔니? 응, 아직 싱글이야. 이 파워스톤 팔찌는 악을 물리친다고 한다? 가지고 있어야지. 가지고 있어야지. 나는 인터넷에서 그것을 샀어요. 매우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아우, 괜찮아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매우 편리해요. 아, 죄송합니다. 음료 만들어주세요. 너무 진짜. 묵주 팔찌! 아 진짜 오늘 다 갓게임 갓게임들이네. 게임이 다 갓게임이야. 녹차 라떼 녹차 라떼는 라떼니까 어쨌든 이게 들어갈 테고 녹차 가루가 들어가겠지? 말차 말차 가루인가? 말차 가루가 녹차 거식인가? 그쵸? 말차 가루. 어? 내가 커피 또 넣었어? 내가 또 커피 넣었어? 버리지 뭐. 커피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어? 이것도 아니라고? 뭐지? 아, 바닐라 시럽이 들어가는구나. 어, 바닐라 시럽. 그건 몰랐네. 바닐라 시럽이 들어갈 줄이야? 어, 아이, 튜. 바시, 바시. 바시!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 너무 고증을 너무 바라지 말자. 이 게임에.
지금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 맞는 게 없는데 뭐. 걸음걸이며 걷는 속도며 뭐며 쓰레기통이며 이 쓰레기통이 제일 무서워. 번역이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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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거 봐. 제발 저거 봐. 어기적 어기적. 아이돌이래. 어네 귀엽지 않아요? 혹시 모델이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딱히 아닌데. 아깝다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은 확실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을 활용해야 해요. 내 말은 사무실에 소개해줄까? 내게 당신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미안해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후회할지도 몰라요. 솔티드 캐러멜 모카 주세요. 그건 뭔데 솔티드 커피 스팀 우유 케이시 해시 초수 케이시 해시 초수 와 징은해 케이시 해시 초소 데스 근데 이건 언제 써? 원래 이게 원두 진짜 기계 아니야 그거? 이건 뭔가 그 식당의 기사 식당 옛날 우리 어머니 가게에 그 여기 막 100원짜리 막 따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알아서 뽑아 드시라고 그거 같은데 오메? 누.. 어? 왜 그러는 건데? 아 몰라 뭐야 아, 무서워. 언제까지 추는 거야? 저기요. 안녕 안녕. 오늘 너무 덥다. 캐러멜 칠라 부치너 주세요. 실례합니다. 다른 손님한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옷을 입어주세요. 여기 오래 있지 않을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넌 법과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근데 나는 남자니까 우통을 벗고 있어도 괜찮지? 경찰에 전화할까요? 경찰? 응, 그럼 난 집에 갈 거야. 하지만 돌아올게. 근데 여태까지 왔던 손님 중에 제일 정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아... 화장실 청소는 또 그러면 이걸 들고 가면 되겠구만. 더러운 화장실. 화장지는 또 어디서 가져와야 돼?
화장지가 어디에 있지? 화장지가 화장지는 여기 있다. 됐습니다. 다 했는데요. 가야 되나? 또 버스 타러 가야 되나? 다 했잖아. 아, 저 새끼 또 있네, 저기. 사라졌어. 사라져버렸어? 뭐 어디 있다는 거야? 이놈 새끼. 어? 어디 갔지? 이건 뭐야? 어? 이거 뭐야? 이상한 전광판이 있어. 뭐지? 저 원래 어? 뭐야? 어? 얜 또 뭐야?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떼! 오, 저, 뭐야, 타임어택인가 봐. 빠빠빠빠빠빠. 어, 왜? 아, 안 옮겨놔서 그런가? 망했다. 라떼 됐습니다. 또 있어? 어, 1초, 0초, 땡. 어떻게 된 거야? 안 먹혀. 끼야. 어? 뭐야? 잠겼어. 어떡하지? 뭐 보여야 말이지. 잠겼어 다. 설마 선배는 아니겠지? 에이. 스팀오요. 스팀오요를 받아라. 방금 뭐가 있었다고요? 잠겼어. 또 안 되고. 컵뚜껑을 던지더라. 아, 라떼에서 무너지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갇히면? 버그야 뭐야? 뭐지? 뭐지?
뭐지? 안기? 숨어야 되나? 안기가 있었어? 앉으면 뭐가 달라지니? 이상한데? 어? 아 뭐야 사람이 있었네. 아 슈발꼼. 왠지 배드 엔딩이 될 것 같은. 아까 그 성공을 못해서. 아 내가 저렇게 생겼었구나. 아까 들어갈 때 뭐가 따라 들어왔어요? 뭐야 이거 눈 쌓인 거야? 뭐지? 내 발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 깜짝이야 얘야 뭐하니 거기서 뭐 수련하니? 놀랬네. 어서오세요. 나 계속 앉아서 가고 있었어. 어쩐지 느리더라. 그런 일을 겪고도 또 출근을 한단 말이야? 선배는 어디 갔어 또? 어? 그대로 있지? 뭐야? 무슨 상황이야? 어? 남자야! 그지 남자지 이거. 그래서 내 의심은 사실이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을 부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일을 대충 해치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주변을 둘러보고 뭔가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에서 일어난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 얘는 지금 선배인가? 뭐지? 진짜 선배인가? 주인공 맞는 것 같다고? 주인공이 신고한 건가 그럼? 나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솔티드 캐러멜 모카는 너무 맛있습니다. 그거 먹지 마! 봐봐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선배. 아 저 뒤에 있는 선배? 어서와 그럼 주문해볼게. 솔티드 캐러멜 모카 한 개. 나는 다크 모카칩 칠라푸치노. 아 나 이상한 것만 시키네. 솔티드 안 시키고요. 오늘은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를 먹었어요. 그렇군. 하지만 이런 날씨엔 칠라푸치노 당신은 너무 젊습니다. 맛있기 때문에.
계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오늘이 화보 촬영 같은 날인가요? 그 가게는 신문에 실릴 예정입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요? 네? 그런데 밖에서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걸 봤어요. 이 가게에 사진을 찍었습니까? 맞아요. 당신 가게와 당신도 찍었을 거예요. 진작 화장을 했었어야 했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같이 계산할게요. 음료는 내가 살게. 뭐라고요? 확실해요? 고마워요, 선배. 요즘 기분이 좋아요. 내 아들 예전에 집에 틀어박혀 있었고 학교에 다니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당신의 아들은 중학생이죠? 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의 나이였을 땐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찔하다. 아, 솔티드 카라멜 모카가 뭐였더라? 커피, 스팀 우유, 케이시 해시 초스. 케이시 해시 초스. 됐고요. 그다음 뭐야? 초코칩 칠라푸치노. 초코칩 칠라푸치노. 간얼음 커피 우유. 우유 초소 코가. 왜 자꾸 소금에 집착하지? 저 양반. 우유, 초소, 코가. 맛있게 드세요. 대박 사건. 어? 그 유모차 아줌마다. 오. 오. 어. 진짜 멀쩡한 사람이. 어? 뭐야? 아기가 없어. 어? 뭐지? 그 아까 그거죠, 솔티드. 아, 이상어만 시켜. 케이시 해시 초소. 케이시 해시 초소. 케이시 해시 초소. 왜 이렇게 훌쩍거려? 아무것도 없는 애가 없는데 유모차를 왜 저렇게 끌고 다니면서 왜 코를 훌쩍거리면서 차를. 차는 또 겁나게 큰 차를 타고 쌩하니 가고. 어, 뭔가 불안하다. 애 너무 평화로우니까 말도 없고 사람들이. 이상하네. 부인? 오, 미안해요. 평소에 시키던 거 주세요. 뭐야, 내가 어떻게 알아? 겁나게 많이 먹네. 왜 다 솔티드 먹지?
KCIC 초소. 헤이헤이 초소. 됐고. 캐러멜 마키아토. 캐러멜 마키아토는 캐시 캐소 다 넣고 또 뭐 들어갔었나? 스팀 우유만 넣으면 되네요. 두유는 언제 쓰는 거야? 두유는 한 번도 안 쓰네. 끝나면 캐시의 시초소만 기억이 남을 듯. 가세요. 아가씨, 이 시간에 가게 안테나를 수리하고 있나요? 안테나? 아니요? 왜요? 지붕에 누군가를 봤어요. 뭐라고요? 옥상에 아무도 없어야 옥상엔 아무도 없어야 해요. 수사관일 수도 있어요. 확인해봐야겠어요. 내 상상일 수도 있어. 아무튼 음료 주세요. 좋잖아. 아야. 사다리를 사용해서 지붕을 확인하래. 아, 굳이. 어디서? 여기서? 아, 여기 딱 있네. 사다리 자국이 있어. 어? 안 되는데? 사다리 자국이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사다리. 어, 됐다. 올라가기. 아이고, 진짜 카페 알바 안 하고 말지 내가. 이거 뭐야 이거? 응? 설마? 내려가기? 올라가기? 내려가기? 마주치기? 나는 가게를 닫아야 한다. 빨리 가게를 닫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 잠금 해제? 아, 계속 똑똑똑 했을 때.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제품 스캐너는 왜? 이거 왜 들고 있는 거야? 이거 왜 그러는 건데? 왜 이거 왜? 이거 왜? 다 들고 튀는 거야? 따따따따따따. 아니 근데 16개 뭔데? 뭐 하라는 거야? 아, 돈을 세는 거야? 뭐야, 인제 한국에 한 거야? 또 뭐 하라고? 돈 꺼내기 했잖아. 또 다 꺼내야 돼? 설마? 아니지. 16개 중에 뭘 하라는 거지? 청소를 할 건 아니잖아. 그죠? 청소. 설마 이 와중에 청소를 할 건 아니잖아.
16개가 뭐가 있다는 거야? 선반에 있는 거 다 꺼내는 거 아니냐고? 다 꺼냈지가 않았나? 다 꺼낸 거 같은데 선반에 있는 거? 아! 와, 이게 있었어. 이걸 근데 왜 지금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뭐가 없어졌나 지금 보는 거야? 뭘 하라는지 뭘 말이 없어. 오래된 빵 이따 버려야 되나? 아 그러네. 저기 올라가네. 어. 아 역시 맞았어. 클로즈입니다. 닫았습니다. 들어올 수 없으셈. 닫았으니까 결계인가. 클로즈로 닫으면 결계인가. 누르면 어떻게 돼? 안 되지롱.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란 말이 없어. 이 선배는 어디 간 거야? 그러면? 세상에. 먹은 거 봐. 오기나 해, 오기만 해. 와, 와봐. 슉슉, 슉슉. 슉슉, 슉슉. 오기만 와. 내 물건 어디 있어? 내 물건이 어디 있지? 내 물건이 사라졌어. 자로 다시 넣게 안 돼. 버리기도 안 돼. 스캐너 빔. 스캐너 빔 비비비비 비비비비. 에! 나 이거 들고 있는데. 헐. 뭐야 기분 나빠. 오 그래도 혜자스럽네요. 클로즈. 바로 끝나는 건 아니네. 그래도 그나마. 오, 어쩌라는 거지? 이거 들고 있어도 안 통하면? 뭐가 있을까나 방법이. 사다리를 들고 또 옥상으로 가야 되나? 탐정은 어디 있는 거야? 그치? 어, 벽돌.
좋아. 좋았어. 어? 죽었어, 탐정. 헐. 어떡해. 여기서 뛰어내리면 되나? 어딨어? 어디 숨었어 이 새끼? 어? 안 내려가지는데? 다시 내려가야 돼? 내려가자 이제 벽돌 들고 나가면은 후려치나? 혹시 내 사진? 전부 내 사진? 두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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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둥. 과연! 안 되네? 반항을 못하네? 뭐야? 주인공 원숭이였어? 원숭이 죽는 소리가 나지? 사실은 원숭이였어. 뭘 해야 되나? 게 있나? 죽는데 원숭이 소리가 났어. 딴 데는 못 가요. 어, 여기 있다. 던져. 어, 여기 숨어 있었어. 던질 수 없어. 와. 야. 아, 이런 거였구나. 있지? 어. 나는 남자를 죽였어. 내가 벽돌을 집어들었을 때 그 남자는 나를 똑바로 찾아봤다. 떨어뜨리지 않으면 어떻게든 안에 들어가서 날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 남자가 무서워 보였다. 알지 못한다. 왜 그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그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 겁이 났어. 경찰에게 달려갔어. 일어난 모든 것들을 말했어. 경찰은 나를 현장으로 다시 데려갔어. 그 남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어. 아무도. 나를 집으로 데려가서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현장을 조사하러 갔다. 모든 것은 끝났다. 피곤하다. 이제 쉬고 싶다. 뭐지? 진짜 귀신인가? 아무도 없었대. 그러게, 집에 있을 수도. 또 옷장이나 화장실도 좀 수상했는데 계속. 케이블이 또 이상하네. 주인한테 전화해야겠다. 핸드폰 없잖아. 전화기 어딨지? 밖에?
뭐야? 뭐야? 그런데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드라이버는 아직 갖고 있네. 아, 근데 방법이 없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전화벨 소리. 근데 내 차는 어디 간 거야? 이 조명이 진짜 거지 같다.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집 어떻게 들어가? 우리 집! 우리 집! 들어가게 해주세요! 드라이버밖에 없어. 집에도 못 들어가. 아, 한 층이 더 있었구나. 이제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이야말로? 역시 집에 있었어. 그럼 그 죽은 애는 뭔데? 아니 근데 나 방금 화장실 문만 열어봤는데. 이렇게 끝이라고? 역시 칠라스. 뭐지? 뭔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상황인지? 잠깐만요. 해점 사건. 주인공이 죽었다고 착각한 거고 사라졌다가. 아, 그러니까 그 남자가 사라져 있었다고 했잖아. 맞네. 죽은 상태가 아니었나 보네. 그런가 보다.